견우야! 틀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학생인가 봐. PT봉선생 구문독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전지현이도 시작한 PT구문독해 PT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과거 분사를 강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구별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동사 나오고 이렇게 ing가 나오는 진행형 문장과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pp를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 pp 말고 이 동사에다 ed를 이렇게 붙이는 것도 이게 pp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진행형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PP와 그 다음에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와 과거 분사 구별하는 것부터 할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made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made. 그럼 made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냐면 동사로서 만들었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PP로는 만들어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PP 해석은 기본적으로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해요. 자, built를 한번 적어볼게요. built. built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PP로는 무슨 뜻이 있다? 지어진이란 뜻이 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 spent가 있어. spent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소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pp로는 무슨 뜻? 소비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동사로는 소비했다. pp로는 소비되어진 이렇게. 그러면 동사인지 pp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동사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 PP 뒤에는 뭐가 나와?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만들었다고, 이건 만들어진 그에 의하여 이런 뜻이에요. PP에 나오는 by는 뭐뭐에 의해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문을 한번 봐볼게요. 밑에 거요. 봐봐요. 여러분, 여기 동사일까요? PP일까요? 거기 나오는 윤도현 학생. 이거 동사일까요? PP일까요? 동사입니다. 나이스.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다가 써졌다고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다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왜? 뒤에 여기 명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만들었다. 그 거대한 박스를. 자, 밑에 문장 한번 봐볼게요. 이때 나오는 동사일까요? PP일까요? 매드는. 그렇죠. 뭐가 된다? 바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PP입니다. PP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해진 되어진. 뭐뭐 해진 되어진.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서 뭐뭐 해라죠. 보아라 그 거대한 박스를 만들어진 그 여자의 와요. 이런 식으로요. 자, 동사하고 PP 구별하는 방법은 뒤에 명사가 나왔냐 아니면 전치사가 나왔냐로 구별을 합니다. 이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선희 학생. 예,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런 거 유전자의 힘입니다. 다른 질문 없어요? 그럼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선희 학생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때 나오는 used는 동사일까요? PP일까요? 그렇습니다. 동사입니다. 그 이유가 뭐다?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석합니다. 그 작은 인디언들은 사용했다! 그 언어를 매우 자주. 자, 2번 갑니다. 자, 어디가 나왔냐? use. 동사일까요, 여러분? pp일까요?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뭐가 있다? 동사가 이미 있습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동사 두 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야? pp입니다, pp. 너는 사용할 수 없다. 그 언어를 사용되어 진! 작은 인디언들에 의하여. 자, 인디언요. 인도 사람. 모를까봐 여기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PT 봉선생입니다. 자, 3번 갑니다.
이게 동사네요. 이것은 매우 유명한 교회입니다. PP죠, PP.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지어진 많은 일꾼들에 의하여 3년 전에. 자, 4번으로 갑시다. 4번에 뭐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빌트! PP일까요? 동사일까요? 나이스죠. 뒤에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동사는 뭘로 끝나야 된다? 다로 끝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동사를 못 찾는 여러분은 봉사. 자, 해석합니다. 많은 일꾼들은 지었습니다. 매우 유명한 교회를 3년 전에. 이렇게. 다음은 여러분 현재 분사와 진행형을 구별하는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까지 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렇죠. 워낙 뛰어난 외모와 실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질문이 없나 보네요. 다음은 여러분 이 분사와 그 다음에 진행형 구별하는 방법을 할게요. 여러분 진행형은 비동사가 있고 반드시 이렇게 ing가 와야 돼요. 그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명사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글자 좀 예쁘게 써볼게요. The girl talking. 여러분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여기? 비동사 없죠? 그러면 밑에 문장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The girl is talking. 이렇게. 자, 박창근 학생 얘기 한번 봐볼래요? 국민가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가 본데 선생 좋은 선생님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박창근 학생. 여러분 이 박창근 학생 1번과 2번 문장의 차이점이 뭐예요? 나이스요. 우리 박창근 학생이. 그렇죠. 밑에 문장은 is가 있죠. 이건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다로 끝나야 돼. 그 소녀는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 문장은 뭐예요? ing는 동사가 아니야. ing는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소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나요? 박창근 학생.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게 되어야 됩니다. 네, 많은 예문을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옆에 이선희 학생.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죠. 이지가 있으면 뭘로 끝난다? 다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그 소녀는 자고 있다. 근데 이 문장은 동사가 아니죠. 자고 있는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진행형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be 플러스 ing. ing만 나오면 동사가 아니다. 구별을 하시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예문을 몇 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1번과 2번. 이승철 학생.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나이스요. 이승철 학생이 시력 좋습니다. 그렇죠. 요건 is가 있는데 요건 is가 없죠. 이때 이 ing는 동사가 아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문 나가면 바깥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보여주고 있는 나에게 고장난 차를 룩 이게 동사예요. 보인다 불행하게. 근데 이 2번 문장은 다로 끝나야 된다니까. 그 남자는 보여주고 있다 나에게 고장난 차 를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자, 그 남자. 이거 동사 아니잖아. 앉아 있는 의자 위에 보입니다. 나의 선생님처럼. 동사가 아니다고. 동사가 뭐다? looks like. 이게 동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뭐예요? 밑에는 동사가 있잖아, 동사. 바로 끝나야 된다니까. 그 여자는 앉아 있다 책상 의자 위에. 여러분 오늘은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와 그 다음에 동사와 그 다음에 진행형 구별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복만큼 좋은 훈련 방법은 없습니다. 전지현도 시작한 구민덕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